윤석열 심상치 않습니다. 조중동이 한동훈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는데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동아일보가 공개한 한 기사에 따르면 김건희 측은 사과하면 오히려 총선에 불리해진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의 큰 분노를 샀습니다. 이에 조선일보 또한 한 칼럼을 통해 분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데 그들은 정권이 성난 국민에게 사과하면 선거 악재가 된다는 건 수십 년 선거 취재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라며 필자가 아는 건 국민에게 사과를 거부한 정권은 예외 없이 선거에서 철퇴를 맞게 된다는 법칙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문장들을 보면 조선일보는 윤석열 부부가 대국민 사과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대통령실을 향해 당선 보장이 되는 텃밭만 기웃대는 신용과 달리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마포홀의 도전장을 냈다면 용산에서 감사패라도 내려야 한다며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윤 한충돌 직후 급속히 번졌던 지라시는 한동훈 김경율 두 사람을 쳐내자고 선동했다. 그래서 김 여사 지침을 복창하는 친윤끼리 똘똘 뭉쳐 총선을 치르면 백석도 건지기 힘들 것이다. 그랬을 때 윤 대통령 부부에게 어떤 결과가 닥쳐올 것 같은가 라며 발언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조선일보는 김경율의 행보를 내세우며 김건희의 손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지어 이러한 워딩까지 사용하며 윤석열보다는 한동훈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보수 언론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할 정도면 윤석열의 레임덕 현상이 사실상 인정된 거라 봐도 무방한데 또 여전히 박근혜 비대위원 당시 이명박의 척지며 총선에 승리했던 모습을 추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봉합 장면을 통해 박근혜 비대위 당시의 모습을 재현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이 폴더 인사 장면이 문제였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 잠깐 시청하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만일 이게 약속대로이면 봉합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약속대로이었으면 봉합을 더 멋있게 해야지 이렇게 사고 현장에 그것도 상인들이 벌벌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한동훈하고 이게 지금 얘는 봉합됐다고 생각하세요? 언론에서 이렇게 하니까 와 봉합됐다 국민의힘 지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윤석열이 진짜로 한동훈을 내치고 싶은데 내쳤다가는 선거에 박살날 것 같아서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해서 손잡아 준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번 판때기는 무조건 국민의힘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무조건 이제 한동훈이 책임을 지고 더 심한 경우는 한동훈은 감옥 갈 일도 생긴다. 이제 한동훈은 완전 아웃이에요. 다음 주자도 없어요 이제는. 네 맞습니다. 현재 총선으로 인해 윤석열과 한동훈이 일시적으로 손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한동훈은 책임지고 자리에 물러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 윤석열은 당연히 레임덕을 비롯한 당무개입 논란을 해결해야 하죠. 그들의 끊임없는 악수와 자충수 보면 해결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들의 말로는 어찌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